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 1부에서는 공매도 개념하고 그다음에 대차거래, 대주거래 이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공매도 보는 법, 대처하는 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라는 무엇인가, 제가 제가 이 타자로 치기에는 뭐해서 이제 글로 쓰는 걸 좋아해서 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라는 게 무엇인가? 공매도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공 일공이죠. 한문으로 없는 것을 판다. 말 그대로예요. 없는 것을 판다. 그럼 없는 것을 뭘 파느냐? 주식을 빌려서 미리 하락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뭐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있고 주식 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순 기능이 조금 희석된다고 할까?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매도가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매도에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익 공매도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빌려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 파는 거고 무차입은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고 주식 무소유하고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파는 거예요. 주로 공매도 세력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이게 좀 집계가 되고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집계가 잘안 돼요. 지금 전산상으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손실을 많이 입는 그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 그런 좋은 점은 희석되고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집계가 잘안 되기 때문에 무차입 이 공매도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차익 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허용을 하고 있지만 무차익 공매도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잘 주의하셔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매도 이 차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허용해서 합법이지만은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공매도를 대처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거를 잘 주의하셔서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월세하고 마님이 있어요. 마님이 주식을 한주 갖고 있는데 이 마님이 뭐팔 생각도 없고 그냥 갖고만 있어요. 계속 존버하고 있는데 월세가 좀 돈을 한번 불려보려고 마님한테 한 주를 빌렸어요. 그때 현재가가 예를 들면 이제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돌세는 10,000원을 빌려서 바로 매도를 하면은 현금이 10,000원이 되겠죠. 보유가. 현금 보유가 10,000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하락으로 배팅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했는데 마침 하락을 했어요. 금액은 뭐 예를 들은 거니까 이제 7,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쳐요. 7,000원에 하락을 했으면은 그럼 3,000원에 갭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바로 돌세가 매수에 들어가요. 매수. 매수로 7,000원. 매수에 들어가면은 3,000원에 순이익이 발생하겠죠. 물론 여기에 뭐 수수료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건다 배제시키고, 기본적인 걸 얘기하니까 3,000원의 순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순이익이 나오고 이 7,000원 산 주식을 마님한테, 되갚는 거예요. 갚으면은 돌세는 3,000원은 수익을 얻어요. 물론 뭐 수수료 이런 거 나온 거 배제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님은 10,000원에 있다가 7,000원짜리가 들어오는데 어차피 마님은 갖고 있으니까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둘다 서로 좋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마님의 측에서는 하락을 하면은 물론 손실이 났지만 뭐 손절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쳐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이게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주를 빌렸는데 10,000원에 마님한테 10,000원을 빌렸는데 이 주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10,000원에서 갑자기 무슨 호재거리가 생겨갖고 18,000원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18,000원에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18,000원에 이 마님한테 이제 대갚는 거란 말이에요. 대갚고 그러면은 이 돌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어요. 파산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빚을 빌려서 대갚아갖고 18,000원에 사서 대갚았으면은 이 돌세는 8,000원에 손실을 입어갖고 잘못하면 파산도 이루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주거래를 잘못하면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대주거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주거래 개인이 할수 있는 공매도입니다. 이런 경우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시에 주가를 하락으로 예상하고 매도를 했을 때큰 손실을 발생해요. 큰 손실을 발생하고 이런 상태를 쇼퀴즈라고 하는데 쇼스퀴즈. 스퀴즈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러면 이제 이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된게 게임스탑 아니에요. 게임스탑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게 스퀴즈가 발생해 갖고 어마어마한 공매도 세력이 큰 손실을 입었잖아요. 이런 것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납니다. 그게 이제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 형태예요.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 그렇지만은 이거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특징이 뭐냐면, 공매도의 특징은 주식을 빌려서 상환 시는 반드시 주식으로 대갚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대갚아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수익은 예를 들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 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이게 0이 돼요. 그러면 수익은 최대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손실은 무한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면은 주가가 상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못하게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치는 거예요. 하락을 하게끔.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 업팅률이라고 해갖고 용어가 또 어려운 게 나오는데 업팅률이라고 있어갖고 업팅률이 있어갖고 이런 것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위해서 뭐 계속 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업팅률을 뭐 간단히 얘기하면 공매도 칠때 이게 직전 거래 가격 있잖아요. 그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못 내요. 예를 들면 만 원에 직전 가격이 있는데 뭐 9천 원에 이렇게 못 내요. 이 위에서 내야지. 그런 거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업팅률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공매도는 좋은 점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점보다 현재 나쁜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매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대차거래하고 대주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어요. 대차 잔고가 바로 공매도냐? 아니에요. 대차 잔고가 늘면은 공매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에요. 높다. 대차 잔고가 많다고 해서 바로 그게 공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제 공매도가 곧 나오겠구나. 요런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대차 잔고가 공매도는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고 이제 대차 거래하고 대주거래가 있어요, 이제. 대차 거래라는 것은 기관끼리 쉽게 얘기해서 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기관에서 빌리는 거고 대주거래는 기관이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의미가 틀리죠? 근데 대주거래하고 대차 거래하고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차 거래는 규모가 커요. 대규모고 이거는 소규모예요. 아무래도 적겠죠. 개인이 하니까. 금액도 적고, 이거는 대규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외거래도 가능해요. 장외거래도 되는데, 이거는 장외거래가 안 되고, 장중만 돼요. 장내거래만 되니까, 이건 장외거래 되고, 이건 장내거래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장단점이 뭐냐면은 이자율이 이거는 낮아요. 이자가 낮지만은 이거는 이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주거래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죠. 이자 나가죠. 그다음에 대여기간도 짧아요. 또 다른 그러면 이거는 대여기간이 길어요. 대여기간이 길어요. 이거는 대여기간이 짧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60일로 정해져 놨죠? 이번에. 이거는 뭐 하여튼 1년이고 뭐 하니까, 대여기간이 깁니다. 이런 게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매도가, 나쁜 점이 더 많은 거예요. 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은 뭐라고 할게 없는데 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거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대규모로 할수 있고 소규모로 했고 딱 금액도 딱 정해놨어요. 여기다가 제일 나쁜 점이 이자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이자가 한번 빌려도 거의 수익 나도 갖다 보면은 거의 똔똔 아니면은 배수 없으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큰 손실이 있는단 말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개인들은 대주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동정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뭐 해갖고 수익이 나면 모를까 대주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
돼지고래 이제 그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예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 자신도 모르게 그게 돼지고래에 대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공매도를 치면은 아까 특징이 뭐랬어요?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대갚는다 그랬죠. 이 주식을 대갚을 때 주식을 다시 사야 됐잖아요. 주식을 살때 이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쇼커버링. 우리말로 환매수. 많이 들어봤죠? 기사에서.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하락을 계속 있다고 공매도를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대차장고가 줄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주식을 쇼커버링 하면서 환매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승을 하지만은 단기적이에요. 이 단기적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단기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 또 올라오죠? 그럼 또 공매도 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요. 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아셔서,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차장고 대주관계는 이제 아셨죠? 그럼 쇼커버링이 그런 뜻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대갚을 때 환매수 들어가는 거를 쇼커버링이에요. 이게 원래 선물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선물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그러면은 대차장고가 장고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매도 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나중에 갚아야 할 주식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대차장고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매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식은 하락하고 그만큼 이제 갚아야 할 주식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쇼커버링 들어올 때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 기다림이 필요하네요. 이 기다림. 쉽게 해서 우리가 뭐 눌림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 일종의 눌림목인데 개인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매도 보는 법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종목을 자기 종목이나 또 관심 종목을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대차장고가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차, 장고, 하고, 공매도하고는 같은 말은 아니라고 했죠. 대차 점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매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차 점거가 높아지면 공매도 하고 나면은, 그만큼 나중에 갚아야 할 주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많아지고, 그렇게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은 그거를 쇼커버링으로 해서 환매수에 들어와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요. 아무튼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쇼커버링 들어오면은 주가는 상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매도 하여튼 보는 법하고 대처하는 법은
회원 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원을 가입하셔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셔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차거래, 대주거래, 쇼커버링, 공매도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